강유비 대표 축사하겠습니다. 강유빈 대표는 논스에서 이제 2018년도에 알파논스에서 이제 CEO와 CFO를 역임했었고요. 2021년에 이제 엑셀러레이터인 논스 클래식을 이제 창업해서 42억의 이제 투자금을 취득하고 논스 클래식을 이제 대표로서 이끌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유빈이라고요. 저는 이제 논스라는 이름을 빌린 회사를 지금 벌써 두 번째나 창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알파논스라는 크립토 트레이딩 회사였고 지금은 논스클래식이라는 웹3 업체에 초기 투자하는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에 여기 논스 처음 1호점이 들어섰을 때 들어왔어요. 논스의 1호점에서 여기 3층에 원래 모두가 다 같이 사는 그 코리빙이 원래 있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3인실에서 1년 반 동안 살면서 여기서 자고 바로 다음날 일어나면 여기 2층에 있는 코워킹에 내려와서 바로 눈 뜨는 순간 또 일을 시작하는 거의 이제 논스에서 모든 생활 같이 하면서 약 6년 동안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오늘 좀 하고 싶은 말은 논스에서 과연 이제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가. 일단 제가 얻어간 것들 경험을 위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도 여기서 함께 또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되게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저는 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솔직히 이제 논스에서 얻어갔다라고 말씀드려도 되게 과장이 아닐 정도인데 크게 세 가지만 압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쑥스럽기도 하지만 사랑을 얻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6년 전에 만났던 저희 축사도 하시는 알럼나인데 제나라는 분과 2주 정도 뒤에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 평생의 반려자를 여러분도 여기서 만나실 수 있고요. 그 바로 직전에 예은님도 여기 논스 분이랑 이제 결혼식을 올리시게 되시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논스에서 커플로 배우자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논스는 상업의 안정망이잖아요. 저도 지금 논스 클래식이 모두 다가 논스에서 만났던 친구들과 함께 창업을 했고 계속 그들과 함께 동료로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 코파운더도 논스에서 5년 전부터 계속 살고 있는 친구이고 여기 많은 친구들이 다 이 논스에서 제가 만난 분들인데 여러분도 여기서 정말 뛰어난 동료분들을 만나실 수 있으니까 혼자는 하긴 어려운 그런 창업 같은 것들도 도전하시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는 가족과 같은 친구들을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논스가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논스는 이제 여러 사람들의 조합이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제 다 잘 되면 좋겠으면 하는 그런 용기를 주고 서로 돕는 그런 사람들로 뭉쳐있다라는 것. 저는 이렇게 세 가지만 얻어가셔도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